안녕 여러분, 키오예요. 여러분,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요,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너무 해보고 싶었던 개인 화보 촬영이 있었는데 그거를 신청을 해놨었거든요. 근데 이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완전 까먹고 있었는데 그 이제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불과 이틀 뒤에 이제 바로 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또 사진은 라인을 최대한 이렇게 쥐어짜줘야지 또 예쁘게 나오잖아요. 특히 또 지금은 겨울이라서 관리를 좀 덜할 때란 말이죠. 그래서 지금 몸무게가 좀 늘어있는 상태인데 오늘부터 48시간 클렌즈를 해주려고 합니다. 이제 저도 다이어트를 굉장히 많이 해봐서 잘 아는데 이게 좀 짧게 다이어트가 필요할 때는 뭔가 운동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좀 불필요한 거를 비워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저처럼 급한 상황에 바짝 관리하려면 이렇게 클렌즈 해주는 게 제일 빠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다이어트는 요 레디톡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. 요 레디톡으로 이틀간 다이어트 챌린지 하면서 과정이나 후기도 한번 담아볼게요. 자,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? 자, 일단 몸무게를 한번 재볼게요. 뭐야, 어제보다 더 나가잖아. 큰일 났네. 비포 애프터를 남기기 위해서 일단 배가 원래 배가 좀 나오는 타입이라 이런 느낌. 사실 어제 야식을 먹고 잤더니 힘을 주고 있지 않으면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. 200리터 조금 위까지. 이 병 되게 이쁘다. 요거는 아이돌들도 촬영 전에 많이들 마신다고 해서 아이돌 주스로 유명한 제품이래요. 사진 촬영처럼 중요한 날 전에 바짝 리셋하는 클렌즈 주스인데요. 딱 48시간 동안만 하루에 5팩씩 마시면 됩니다. 저는 아침이라서 먼저 한팩 먼저 먹어볼게요. 요거는 이제 자몽이랑 샤인머스캣 그리고 석류 요렇게 있는데 저는 석류 맛으로 골랐어요. 요렇게 이제 요거 한 팩에다가 물 150ml를 넣으면 되는데 여기 보틀에 보시면은 이렇게 별표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. 여기에 맞춰서 이제 섞어서 먹으면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. 완전 달달하고 그냥 주스 같아요. 약간 그 석류 주스 같은 되게 상콤하고 새콤한 그런 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특히 저는 주스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이거 마시면서 뭔가 이렇게 걷더니 하루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. 탄산음료 좋아하시는 분들은 탄산수랑 섞어서 약간 에이드처럼 먹어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오늘은 좀 최대한 활동적으로 많이 움직여 주려고 해서 지금 산책을 갔다 올 거예요. 노래가 절로 나네. 자, 그러면 남지 썬더 볼수 있겠는데? 남지 썬더. 야, 나 완전 제대로 찍었어. 진짜? 더 먹는다. 미쳤지? 너무 귀엽다. 이 소리 들리지? 어. 까는 소리. 짠, 요거는 샤인머스캣 맛인데요. 요번엔 탄산수를 타서 먹을 거예요. 어메, 어메, 어메. 산책을 갔다 왔고, 이제 점심으로 요거를 먹을 거예요. 오, 확실히 탄산수에 타니까 훨씬 더 무슨 탄산음료 같아요. 특히 저는 그 탄산음료를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타 먹는 거 진짜 완전 추천이에요.
난 셋입니다. 셋이. 빨리 이제 또 한 포를 먹어야 될 시간이 됐어요. 제가 아까 9시에 하나 먹었고 12시에 하나 먹었으니까 3시에 또 하나를 먹어줘야 돼요. 방주예요? 진짜? 고소. 진짜 왔다 갔어. 어디 왔다 갔어? 이렇게 이마가 반짝반짝했지. 헐, 대박이다. 진짜 좀 죽었잖아. 뭐가 좀 빠졌나? 뭐 슬림해진 것 같기도 하고. 확실히 붓기는 조금 이렇게 줄어든 것 같긴 하거든요. 짜잔. 이렇게. 배에 그래도 뭔가 이렇게 약간 그 근육 라인? 조금 생겼어요. 뭔가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플랫해진? 힘줘도 뭔가 이런 라인이 잘 안 드러났었는데, 이틀 사이에 이렇게 된 건 정말 너무 신기한데요? 만족스럽다. 하여튼 전체적으로 약간 붓기가 이렇게 촉 빠진 느낌? 이렇게 2일 리셋 챌린지가 끝났습니다. 제가 그동안 진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리를 해봤지만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레드톡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은 수월하게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일단 맛도 있고 시간마다 챙겨 먹으니까 배고프다는 느낌도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. 뭔가 공복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하루에 5포를 또 시간마다 챙겨 먹으니까 꽤 든든한 그런 느낌이었어요. 저는 이제 이틀간으로 챌린지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나는 조금 그래도 밥도 좀 챙겨 먹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아침 저녁은 또 레디톡 마시고서 그 다음에 점심은 자유식으로 먹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유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하여튼 이렇게 해서 48시간 다이어트 챌린지 성공적으로 마쳐봤고요. 저는 이제 바짝 관리된 몸으로다가 사진을 예쁘게 촬영하고 오겠습니다. 사진 촬영 브이로그도 다음에 가져오도록 할게요.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